자율주행 자동차인 네오싱카가 의령대로를 달립니다. 학생들은 장애물 인식, 깜빡이 켜기 등을 직접 코딩합니다. 한쪽에서는 교육용 로봇인 로보마스터 수업이 한창입니다. 이게 친구들, 이 로봇의 이름이 뭐였죠? 로보마스터요. 로보마스터인데 오늘 저희가 하려고 했던 건 뭐였을까요? 로보마스터. 로봇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코딩하고 게임으로 즐기는 e스포츠도 체험합니다. 모두 학교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것들입니다. 양조중학교에서 미래교육원에서 막 활동하는 거 있다 해서 신청하고 왔는데 평소엔 로봇에 관심이 없었는데 막상 와서 수업해보니까 되게 흥미롭고 재미있어요. 경상남도 미래교육원이 지난주부터 문을 열었습니다. 연면적만 축구장 두 배 크기로 벌써 열흘 만에 7,700여 명의 학생이 다녀갔습니다. 올해 평일 예약만 8만 명 넘게 꽉 찼습니다. 인공지능과 로봇 등 다양한 주제의 수업뿐 아니라 미래형 학습 도구를 익히고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놀이터도 즐길 수 있습니다. 특히 체험 프로그램은 의령군의 곤충 생태 학습관 등 지역 문화시설과 연계돼 있습니다. 소멸 위기 지역으로 꼽히는 의령군도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 우리 경남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의령에서 미래교육원을 열게 되었습니다. 미래학습과 함께 의령군 지역체험 이런 것을 다양하게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. 우리나라 미래교육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은 9월 15일 공식 개원합니다. 9월 한 달 주말에는 이 프로그램을 무료로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.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. 헬로TV 뉴스 김수정입니다.